실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. 뭐 모든 찬송이 보면 다 저를 살렸던 기억들이 묻어 있고, 그러니까 어느 찬양도 뭐한곡 고르기가 예 어렵죠. 그냥 맞아요.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, 그게 이대로도 좋아요라는 찬양이에요. 아는 것처럼 끄덕거리는데 그럴싸하네요.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. 제가 만든 찬양이거든요. 아, 작곡가가 이게 2회 연속하면서 여섯 분의 목사님 나오시니까 다들 좋은 찬양 또 이렇게 하실 건데,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만들었던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네. 들었어요. 제가 아시다시피 방황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려 와서, 아니, 모든 것이 다제 인생이 완전히 다 디스토리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써 내려가실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저는 감리교단에 평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순복음으로 하나님께 저를 옮기셨고, 또 순복음 교단에서 또 가장 열악하고 힘들다는 또 울산의 또 시골 마을로 이끄셔서 개척을 총각 혼자 했거든요. 또 설교 회중이 없는 거예요. 난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는 건줄 알았더니 성도 한 명이 그렇게 진짜 애절하고 사람이 고플 줄 몰랐어요.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녀서 그게 피곤한 사람이었는데, 처음으로 사람이 영혼이 고파 배가 고프듯.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하나님 꿈속에 저를 찾아오셨어요.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, 깜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모닥불이 이렇게 펴 있는데요. 거기서 이제 손을 째게 하시면서 어디선가 이렇게 막 음악이 들려오는데, 이제 눈이 그 어둠에 적응되니까 그 어둠 속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눈동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명한 명씩 그 모닥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, 다 이렇게 다리 저는 자, 아픈 자, 눈먼 자, 막 되게 힘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만져봐도 됩니다. 감히 손댈 수 없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두드려주면서 네가 열등하고 무능해서가 아니야. 내가 너를 믿어서 그래. 이 사람들도 내가 언제든지 내 독생자 아들을 주어 피값으로 살수 있는 내 아들 딸이란다. 이들을 좀 지켜주겠니?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그 꿈속에서 진짜 너무너무 울었어요. 그래서 그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막 눈물이 백엣잎을 많이 흠뻑 적셔있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요. 그래서 그 노랫소리를 제가 이제 허밍으로 핸드폰에 녹음을 했어요.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음에 이제 가사를 붙인 게, 그때 밥을 제가 굶으면서 개척하고 4년 동안 저는 보일러 한 번도 못 틀면서 우리 애기들 기저귀를 못 채우며 살았지만,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, 그때부터는 내뭐 소원, 내꿈 계획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지은 찬양 이대로도 좋아요인데 한번 좀 네. 불러볼까요? 이대로도 좋아요.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길로 감사하며 걸어갈게요. 이대로도 좋아요.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소망하는 많은 바램을 이루시지 않더라도 이대로도 좋아요. 지금 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것들로 주를 위해 살아갈게요. 이런 찬양입니다.